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믿음과 사랑의 혈통을 일으키자. 제목이 좋죠? 네,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디모데서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4주 동안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매일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 수요기도의 말씀도 함께 갑니다. 물론 새벽기도 말씀도 같이 가고요. 저의 관심은 디아스포라의 서로 다른 부모의 문화 배경 속에서 태어난 천대받는, 차별받는 그런 인종계층인 유대인의 그것도 절반의 유대인으로 양쪽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이랍니다. 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답니다. 저희 아들을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아들아 하고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아들아. 안녕하세요. 네, 아들치고 꽤 예쁜 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박수치는 우리 청년부들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요. 저는 디모데랍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저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고요. 저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었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전해주셨던 다윗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조그마한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진짜 대단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됐어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멋진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왜요? 외모 때문 대머리 얘기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했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디모데를 저의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었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가 가진 게 뭔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신실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말 잘하죠? 바로 제 믿음의 아들 이 정도 수준은 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한 디모데를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꿈이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꿈 말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빨리 가서 더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요점을 팍팍팍팍 알려주고 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꽉 껴안아주는 그런 꿈 말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바로 디모데가 신실한 청지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모든 게요 바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전해주셨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바울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바울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제일 제일 감사드려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거랍니다. 맞아요. 여기에도요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손을 들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또 어디? 괜찮아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우리 그 믿음을 찾아서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해요. 네, 우리 합체 열심히 찾아갑시다. 네. 저 사람들은 매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아, 그래서 좋아요. 아,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믿음과 사랑의 열통을 일으키자 디모데의 이야기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주석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그 트러크나죠 메마르다고요 상식적인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제가 색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정이입해서 나그네된 삶,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 유전의 요소들 이를 통해서 보면 다르게 보이죠. 모세도 다르게 보이고 오늘 당연히 디모데도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제목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명문가에 대한 꿈이 있어요. 특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저절로 잘 되지 않는다죠. 저절로 잘 되지 않으니까 잘 될 수 있는 거를 뭔가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또 족보가 따라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도 복음은 신화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나 어떤 조건이 없이도 주님 안에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근데 종교적인 귀족들은 그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너무 값싸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그거 값싸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시지포스의 신화처럼 뭔가 끝없이 산을 향해서 돌을 굴리고 뭔가 이뤄내는 그런 신화들 말이에요. 네? 김연아의 발처럼 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노력과 극복의 이야기 그 멋진 신화들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내는 넘볼 수 없는 야 너희들은 절대로 못 따라와 예 그런 자기들만의 혈통, 족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조건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은연 중에 나도 그런 거를 이뤄야 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좋은 가문, 좋은 혈통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의외로 인종과 피부색이에요. 서구 유럽의 신학자들이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디언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사슬로 그것을 도축하고 먹는 거잖아요. 양식으로. 그렇듯이 사람 중에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판단하는 근거는 단순히 피부색이었습니다. 영국에 교회가 없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 장사를 할 때 그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성공할 것인가? 좋은 인종과 피부색이겠죠.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이 약해졌지만
안으로 스며든 것이지 사라지진 않았어요. 대기업이나 국제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한결같이에게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끔 한국의 다큐멘터리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6.25 이후에 못 살 때 또 그 이후에 또 7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라든지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들, 이게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입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입양을 간 아이들도 중에도 불행한 운명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양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뭔가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북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미주 쪽에도 정말 좋은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정말 불행하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서 교육을 잘 받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그리고 고상한 언어를 배우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마음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가서 나의 친부모를 찾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달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죠? 내가 거지 왕자가 됐다. 그럼 거지였던 것을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는 왕자로만 살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언어의 힘이라고 생각해. 언어. 언어와 문화의 힘. 좋은 언어를 배우면 마음의 그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거기에다가 또 내적 성향도 중요해요. 심리적인 성향.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입사 면접을 할 때 점수린을 옆에다가 앉혀놨다고 그랬잖아요. 관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덕이 될 건가.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MBTI 이런 것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어요. MBTI. 여러분 MBTI가 뭔가요? 저는 뭐 같으세요? 관심 없죠. INTP거든요. 그게 뭐냐? 몰라요. 넘어가세요. 왜냐면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혈액형이 뭔지, MBTI가 뭔지, 고향이 뭔지 뭔지. 그래서 저는 제 혈통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의 모델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한번 분석해 보죠. 디모데가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가문과 혈통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가 살던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루스트라 지방입니다. 근데 그 루스트라 지방에서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정통 헬라인, 그리스 뿌리를 갖고 있는 헬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되게 루가우디아라는 방언을 썼습니다. 그 지역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쓰겠죠? 그리고 루가우디아 방언도 쓸 거고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그 뭐냐면 그 지역에 성공한 사람들, 어퍼클래스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헬라어거든요. 그 아버지는 아마도 신분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기여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으로 역임을 받았고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짐작하건대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여기는 사람. 엄마는 당연히 유대인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 지역에 뭔가 상승 욕구가 있는 신분 상승 욕구가 있는 야심적인 사람. 그 밑에서 아들이 자라면은 행복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짐작이 안 되세요? 저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언어적인 정체성은 아빠는 헬라어를 하라고 하겠죠. 네가 살아남으려면 헬라어 잘해야 돼. 엄마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친구들 동네 나가면 노는 애들은 다 루가우디아 방언을 쓰겠죠. 어떤 언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까?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얘가 귀족이라면 그런 고민 별로 안 해도 돼요. 자기가 하나 정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미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면 센티온 로마 있죠. 시고이너.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집시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고이너 바이젠 그 음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시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음악도 멋지고 그래서. 그런데 역사를 알고 유럽에 와서 보니까 이 집시는요 굉장히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도둑질 그런 대명사로 여겨지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구걸하는 사람들 그들만 때를 지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집시라는 말 대신에 센티온 로마 이름도 바꾸고 계속 이미지 변신을 추구하죠. 그만큼 유대인들도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환경적인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인정을 받느냐?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아. 왜? 아빠가 이방인이니까.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엄마만.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일 경우에 그들은 고아 취급을 받았어요. 세상에.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면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높아심으로 계속 권면하는 얘기들 보면 이 디모데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다. 이 목회자 아들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목회자 아들들은요 마음이 약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요 라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디모데는 그렇다고요. 뭔가 마음도 약하고 연약하고 그랬어요. 계속 소화기관이 장애가 있었는데 당시에 의료시설이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경성 위험 같은 거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만 마셨어요. 약 대신에 물만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시근하고 안타까우니까 포도주 그거 너는 내가 허용할 테니까 약으로 좀 마셔라. 포도주를.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물만 마시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세파를 이겨내고. 게다가 당시에 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교 플러스 예수님의 복음 해가지고 뭔가 우리의 또 다른 기득권을 우리가 우월하다는 뭔가를 만들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족보를 만들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디모데는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미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서두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그러니까 아, 다윗의 혈통이 대단한가? 천만에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다윗의 혈통이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인데 영락하고 못 살고요. 베들레헴의 호구조사 때문에,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을 갔는데 방어들 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다윗의 혈통.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런 거예요. 구세주의 충분 조건은 다윗의 혈통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디아스포라로 그가 과연 명문의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신화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족보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의 명문가들은 어떤 집안들이었을까요? 그걸 궁금히 여겨서 이렇게 책을 쓴 분이 있어요. 학자 중에. 제가 꽤 오래전에 궁금해서 봤어요. 조선 500년 역사에 명문가로 취급되는 그런 가문들은 어떤 가문일까? 비결이 뭘까? 그 중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주의 최부자라고 있어요. 경주의 최부자는 만석군을 12대를 유지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그죠? 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데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 예, 이해가 되죠? 예, 부모 묘소에서 자식끼리 싸우고 3대가 못 가는 거예요. 뭐 부자 망하면 3년은 간다 그러지만 3대를 가지를 못해요. 근데 최부자 집은 어떻게 12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최부자 집에 그 가훈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유지처럼 변함없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 백리 안에 있는 사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백리 바깥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게 최부자 집이 내려오는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noblis oblige. 예, 아주 전형적인 대명사로 얘기하는데 그 최부자 집이 1년에 소작을 줘가지고 거둬들이는 쌀이 3,000가마니 3,000석이 됐어요. 근데 그 3,000석을 어떻게 썼느냐? 쌓아두는 곳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간이 됐어요. 그런데 3,000석 중에서 3분의 1, 1,000가마니는 손님 대접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손님 접대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3분의 1, 1,000가마니는 어디에 썼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가마니 가지고 식솔과 집안일을 돌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3분의 2, 그죠?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0의 한 6조 정도를 밖에다가 쓴 거예요. 예,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 부자로 되기 위해서도 쌓아드리고 족보만 관리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흘러가게 하는 게 진정한 부자다. 그 최부자 집은 지금은 이제는 평범해졌습니다. 그 마지막 종소는 평범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지금 서울 어디에서 60평짜리 빌라에 살아요. 소박하게. 우리한테는 크지만 그죠. 만석군 12대 부자가 60평 빌라면 소박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돕고 그러면서 이제 몰락하게 된 거예요. 예. 세상 부자로 명문가로 살려도요 자기들만 채우고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만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유전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는 그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기준이 되지 않아.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소식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꾸 조건 채우라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채웠어. 근데 자녀들에게 조건 채우라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일식 요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간 우리 박민옥 지금 집사겠죠? 네, 박민옥 집사가 있어요. 네, 신별이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갔는데 가서 수원에서 일식집을 조그마한 거를 차렸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네, 소식의 소자는 작을 소자를 썼고 식자는 먹을 식자를 썼지만 누가 봐도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그 요리한 거라든지 이런 거 식재료 소개하는 사진 글 같은 게 나오는데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정성되게 잘할까 하는 거는 제가 안 봐도 뻔해. 그죠? 예. 그 자신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좋은 소식은 언제 멈출까? 죽을 때 멈출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명문가의 1번 조건이에요. 1번 조건. 제가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제가 실패할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재수가 좋아. 그날 그 영혼이 천국에 있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을 만났습니다. 뭐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언어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스트레스가 어떻고 그 다음에 선천적인 오늘 바이올린 한 게 어진이 맞죠? 네. 아토피 피부염으로 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그 물 들어간다고 그냥 어디 물 들어가고 엄마가 또 데리고 저기 북쪽 섬에 어디예요 거기? 쉴트? 쉴트에 가가지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나와서 지금 전공이 아니라 취미를 하는 거잖아. 네, 바이올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네,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네, 환경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좋은 소식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디모데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요. 끝없는 족보를 만드는 일에 허심 쓰지 않고 스스로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에 불멸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론 대신에 신실한 믿음을. 그런데 왜 변론을 해요? 누가 우선이냐, 누가 원조냐 그런 거죠. 마산에 아구찜 집을 갔더니 원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니래요. 또 보니까 그 옆에는 참 원조. 진정한 원조. 원조들이 다 원조인 거야. 그리고 어디가 더 진짜 원조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디모데 시대에 종교들이 그랬어요. 저는 종교를 싫어해요. 저는 제가 믿는 것을 종교라고 여기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거니까. 뭐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언젠가 안 깨볼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 산소를 못 마시면 여러분 내일 마시면 되나요?
그럼 내일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산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그 종교들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 종가인가, 누가 장자인가, 누가 원조인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그죠? 루터는 자기가 죽으면서 루터라노라고 부르지 말라고 유언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죽자마자 이 루터교는 화려하게 탄생했습니다. 칼빈은 자기의 무덤에 이름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 없는 무덤이 칼빈의 묘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는 칼비니스트라 부르지 말아라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칼빈 주인은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메인스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루터교와 칼빈주의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에게 다른 훈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파가 360개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에 1억 6천만 개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77억 명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홍보할 이유가 있겠나요? 이상은 12제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통계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나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천국의 열쇠를 지녔다는 베드로는 성령 받고 감옥에서 나온 뒤로,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허허, 그리고 저작거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교황청의 수장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런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몇 번째 대입니까? 3대째, 4대째, 5대째? 그거 뭐 해먹는 음식이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원산에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민족적으로도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거니와 그 지역적으로도, 예, 물론 큰 도시들이지만 차별이 많았던 곳이에요. 평양에 있었던 서북지방은요, 예, 요직에 등용시키지 않기로 유명한 차별받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있던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배부른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유교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첩을 두고 있는 거, 양반집에서는요, 첫 첩을 두는 것은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첩을 둔 자들이 첩에게 재산을 주고 정리했고요, 종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것을 착취한 훔친 돈은 양심전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미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화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여자는 칠거지악을 범하면 안 되는, 예, 전혀 권리가 주장받지 못하는 전제였어요. 그런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동등한 배필로 대우하고, 무슨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켜야 된다, 기독교 가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혈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득권이 아니에요. 끝없이 흘러가고 내어주는 그런 복음의 다이나믹이에요. 누가 좋은 집안이냐, 뭐 누가 친일을 했냐, 부역을 했냐, 독립운동을 했냐, 그걸 가지고 또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헛된 변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기독교 문제점 꼬집는 사람들과 저는 멍해를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말이에요. 인터넷에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제자훈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 거 뭐 한두 개도 아닌데 그냥 제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못 참았어. 한마디 답을 달아서 후회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우. 제자훈련도 목사가 만들어 놓은 단계에다가 신자들을 길들여 짜맞추려 한다. 그 말에 제가 올라왔어요. 제자훈련은 토론도 하지 않고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믿음은 논쟁으로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논쟁으로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욕하고 비난하게 되죠. 마음이 거칠어지죠. 가뜩이나 뭐 하고 싶은데 잘 됐죠. 그런 얘기하고 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교회는 십일조 장사하고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자 길들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런 것에 방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로는 생명을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그런 교회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진실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만이 생명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변론 대신에 순전한 사랑을. 누가 장자인가?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식이 넓혀지니까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네 가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이 사라졌어요. 서울의 숭동교회에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된 것은요, 20세기 초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백정이라는 것은요, 사람 아니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아들 박서양은 양반가와 결혼을 했어요. 의사가 됐지만 선교사들은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못 믿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깡마르고 마르고 시커멓고 그냥 장죽에 담배를 얼마나 피고 술은 얼마나 쩔도록 먹는지, 예, 그리고 또 여성은 얼마나 차별하고 신분제가 있고 말이에요. 조상은 귀신을 섬기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전도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복음 들어가니까 다를 게 없구나. 그들이 회개했다니까요.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날연보예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날연보.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예, 집회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날 연보를 남자들이 다 자원하고 여자들도 자원하는데 그래서 470몇 일이 날 연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500몇십 일이 날 연보가 보여줘서 그들이 가서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500년간 서북지방 차별정책으로 이 한양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평양지역이 신앙중심지가 됐어요.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거의 온 평양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돼서 선교사들이 감격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요 처음으로 거기에서 목사들이 나왔거든요. 자기들은 벼슬에서 항상 차별을 받았어.
그래서 목사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그렇게 감격의 겨우 얘기했습니다. 이건 천국 벼슬이라고. 남녀 차별이 완화됐습니다. 예수를 믿은 남편이 아내하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교적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디 부녀자들이 지아비 앞에서 밥상에 맞상을 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란 말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철폐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혈통입니다. 지금 이것을 저는 회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 됐어요.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 세상이 됐고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휴가로 안 가볼 데 없이 다 가보고 지금은 전혀 딴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경계선이에요. 우리는 그런 슈벨레에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고요. 어제 교회 갔다 집에 가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계신 교회 새삼스럽게 그 벽에 저 무지개가 뭐죠? 그래서 뭐긴 뭐야? 동성애 찬성한다는 거지. 저 교회도요? 저 교회도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념이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는 다시 또다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론하지 않을 겁니다. 논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예수의 도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믿음 안에 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슬그머니 경건을 버렸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다시 큐티책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뭐 헌금함 여기저기 다 놓고 해가지고 헌금 시간에 찬양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타성이 젖어가지고요. 우리 이제 다시 헌금 바구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해가지고 헌금 준비 다 해왔거든요. 근데 봉헌 시간이 오니까 제가 그냥 넉넉히 찬송 듣고 있어요. 찬송을 잘하기도 하지만 헌금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타성에 젖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꼭 뭐 성전에서 드려야 돼. 온라인도 좋기만 하더만. 색즉 시공이고 공적이 시색이지. 그래요? 예. 세속화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디모데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적인 모델, 그런 목양, 그런 목사, 그런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혈통을 이루고 디아스포라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족보 거기에다 신화를 입혀서 이 세상 속에서 이뤄내 보려는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는 길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와 불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기본을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날까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지켜내고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디모데로 세워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흘러가게 하고 믿음 안에 성령의
최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 저희에게 대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